안녕하세요. 봄비인지 여름비인지가 내리네요. 그 여름비인가 보죠, 여러분. 자, 211페이지입니다. 아, 점유권이죠. 1번.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 X죠. 뭐가 떠오르시죠? 간접 점유가 떠오르시나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뭐죠? 간접 점유권이고요. 따라서 1번은 X네요. 2번 점유권은 상속할 수 없다. 물론 뭐죠? X고. 3번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 추정은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은 물론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X. 뭐에만 적용되죠? 동산에만 적용되죠. 4번. 점유자가 기망을 다하여 점유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필요하죠. 사기를 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점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5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이 4번과 5번 질문이죠. 침탈이 존재해야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요 1년인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1년인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다음 점유의 관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1번 점유권도 대리인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은 간접 점유권이요, 직접 점유권이죠. 다시 말하면 점유 보조자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간접 점유가 아니라 뭐죠? 직접 점유가 됩니다.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것들. 2번 점유 보조 관계에서 점유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에 해당하고 간접 점유는 아니다. 방금 말씀드렸고. 3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고요. 4번 간접 점유는 타인의 직접 점유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5번 직접 점유자가 타주 점유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과 같은 경우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넘겨서가지고 3번입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죠? 알면서죠. 그렇죠? 우리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했으면 자주,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따라서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오, 맞네요. 2번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키죠. 따라서 아버지가 자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자주,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타주여야 하므로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점유죠. 3번 타인의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남의 땅인 줄 알았으니까 이건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죠. 따라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기 때문에 비록
아시죠? 그 분묘 기재를 점유하는 기관이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 답은 3번이네. 4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도 물론 타주점이고요. 5번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점유가 되는 거죠. 4번. 갑은 악유로 10년간 점유하고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을은 5년간 선유로 점유하였다죠. 그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갑이 10년간 점유를 하고 을이 5년을 점유했어요. 근데 갑의 점유는 특징이 뭐죠? 악이라는 점이죠. 을의 점유는 뭐죠? 선이죠. 그럼 을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15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요?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선의로 5년이지만 합산하면 뭐가 되죠? 악의 15년이죠. 따라서 을은 선의로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로 10원을 주장하거나 원칙적으로 뭐가 주죠?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계속 보시면 병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10년간 선의로 점유했어요. 또다시 이제 뭐죠? 병한테 넘어갔고 병한테 뭐죠? 10년이고 병은 뭐죠? 선입니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병은 자신만의 점유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을까지 합쳐서 1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다 합쳐서 몇 년이죠? 25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25년을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되죠? 악의 25년이 되겠죠. 따라서 병은 악의 25년이나 선의 15년, 선의 10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 보시면, 선의 점유 10년 내지 15년, 또는 악의 점유 25년 중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란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맞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4번,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중요하죠? 자,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만약에 과실을 소지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7번, 악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만약에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선이고 거기다가 뭐에 대해 자주점유해야 되니까 악이라면 자주든 타주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1번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 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지급한다. 맞고요.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지루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6번입니다.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5점. 2번 이 경우 점유자는 선이면 족하고 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선이이기 위해서 믿는데, 신뢰한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소유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요. 4번, 폭력, 음배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 소유권이 없고요. 5번, 건물의 사용 이익도 과실에 준합니다. 남기셔가지고 7번이죠.
다음은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요. 까지 맞는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X죠. 자,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라 누구죠? 회복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문제.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이죠.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의 원리이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 줘야 되고요. 본권을 이유로는 재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2번. 점유자는 소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하는 규정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반환 청구와 마찬가지로 방해 제거 청구권도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됐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해도 전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되지만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 하자는 뭐 되지 않죠? 승계되지 않죠. 따라서 합산해서 주장하면 타주 점유겠지만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자주 점유겠죠. 9번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기억,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맞나요? 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점유권 문제가 아니라 물권 청구권이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고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뭐는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침해자에게 뭐가 있어야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니은번, 점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것도 모든 물권 청구권의 공통점인데요. 예방 청구권은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소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권이든 점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권이든 지상권에 기한 예방 청구권이든 예방 청구는 담보나 손해배상의 담보나 예방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했다면 침탈이 없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8번. 점유자가 점에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 매수인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거든요.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침탈해서 훔쳐가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양도했는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갑은 병에게 더 이상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선유 특별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일종의 차단료가 생겨요. 따라서 그 후에 사는, 취득하는 사람들은 선악불문하고 갑은 정무에게는 더 이상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선악불문하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선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음번 점유 회수 또는 점유의 보유를 위한 청구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회로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출소 기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요?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X가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죠? 소 제기 시부터니까 폐소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답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내 조심하셔야 되고 3번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필요배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선이 이어야 한다. X고요. 4번 선의 자주 점유자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현전 이익의 배상만으로 충분하다. 맞죠? 선이 이고 엔드 자주 점유라면 현전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줍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직접 점유자는 물론 간접 점유자도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문제들이죠. 11번 주위 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주위 토지통행권 언제 인정이 되냐면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인정이 되고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도 뭐가 인정되죠?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돼요. 1번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필요한 공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해진다. 건축법상의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건축법상의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 인정된다. X. 다시 말하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이유로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단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는 않고요. 4번 손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다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근거는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4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결국은 뭐예요?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자고요. 따라서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5번. 그 다음에 또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게 뭐죠? 토지의 일부양도 분할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특별히 무상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승계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주의토지통행권은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5 맞는 점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2번이죠. 다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가 그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소유권과 물권 청구권은 같은 의미로 접근하면 되고요. 일단 틀린 것은인데 5번 보시면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X에.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는 뭐만 그런 거예요? 점유권만 그런 거죠. 소유권에는 그런 제한 없고요. 특히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도 않아요? 소멸시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답은 먼저 5번이 됩니다. 13번.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이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2번 기산일 이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등기명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임의로 취득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시효 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20년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 확정되면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지만 등기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죠. 3번 시효기간 중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어요. 자 일단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니까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 개시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X죠. 누구한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 질문은 예를 들어서 17년이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21년이 돼서 병한테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정에게는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병 정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죠. 정이 병의 배신행위에 적극가담을 했다면 이제 병과 정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악의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제3자 그 부동산의 처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은 얘가 팔아먹었어요. 을이.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을이 20년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뭐만 가질 뿐이에요? 채권만 가질 뿐이거든요. 따라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예를 들어서 K에게 양도를 했다면 요 K는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을을 대의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뭘 해야 되냐면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년이 됐을 때 을이 갖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 뭐만 있으니까요? 채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번. 취득시효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 완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전 점유자의 권리를 뭘 해야 돼요?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은 3번이죠. 14번이죠. 부동산 점유 취득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재산은 국유재산이죠. 공용표지가 되지 않는 한,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고요.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4번.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이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X죠.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로 소급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곳을 모두 고른 곳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례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다시 써야 되겠다. 그죠? 자, 지금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뭐가 됐어요? 양도가 됐다. 요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보시면 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런 상태잖아요. 기억.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등기래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죠. 2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때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전 등기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리얼번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갑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X고 옳은 것은 디귿 하나네요. 16번입니다. 16번은 등기부 취득시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은 A 소유 부동산의 등기 관련서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였다. 자, 지금 A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뭘 했죠? 등기를 했죠. 물론 이 등기는 무효죠. 아, 을은 갑 앞으로 경료된 등기를 믿고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4년간 사용하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팔아먹었고요. 을이 이전 등기도 인도받아서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관계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갑 앞으로 경료된 등기를 믿고라는 말은 을이 뭐란 얘기죠? 선의이고 무과실이란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부 취득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몇 년이죠? 4년이죠. 4년간 사용하다가 또한 등기를 신뢰한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하였고까지죠. 그럼 을도 병에게 넘어갔고 병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 그 부동산을 10년간 사용하고 있다 가져오면 병은 몇 년이죠? 7년이죠. 자, 우리 판례는 등기부 취득시하기 위한 이 등기 기간의 승계도 뭐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이 되면 되죠? 10년이 되면 되죠. 따라서 병은 합산함이 이미 11년, 10년이 지났죠. 따라서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한 상태죠?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X. 병은 등기부 취득시였습니다. 2번. 을과 병은 선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을에게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어요. 3번. 을과 병 어느 누구도 10년 이상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고요. 4번. 갑은 을의 점유와 등기 승계를 모두 주장하여 A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죠. 답은 4번이죠. 5번.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을은 선이지만 무과실이라 볼 수 없으므로 X입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 떠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따라서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인 것으로 추적을 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다만 알고 있는 것을 신뢰, 믿은 것은 무과실로 추적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부 등본을 떠보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니까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예요? 악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럼 알고 있는 것을 믿은 것은 뭐예요? 무관실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문제 사실관계에서 경료된 등기를 믿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를 뭐 했어요? 신뢰했다면 무관실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을 볼게요. 건물의 구좌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그 말은 뭐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양성 건물을 건축주로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럼 이게 지금 양수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했다면 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뭐죠? 양수인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그 건물의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는 건물의 양도인이다. X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좀 문제집은 좀 그렇긴 하네요. 18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다. 2번 보시면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공유 지분의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9번이죠. 공유의 주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부동산 공유자 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점이죠. 4번이 왜 답이 잘못된 얘기죠? 일단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할수 있는 거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지문 보시면 각 2분의 1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건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지분권자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공유 지분은 과반수를 넘지 못했으니까 적법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 사람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지분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답이 잘못됐죠. 해설은 맞죠, 그죠? 20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답이 잘못됐네.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2번.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반환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합유물에 관한,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똑같아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합유물도 마찬가지므로. 3번.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된다. X.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하면 되는 거죠. 4번.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4번. 총유 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서 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아이고, 답이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19번은 답이 4번이고, 20번은 뭐죠? 1번이 답입니다. 21번입니다. 갑을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이 갑이 2분의 1이고요. 을과 병이 각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과반수를 넘은 사람이 없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갑은 단독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X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뭐가 필요하죠? 공유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데, 갑의 지분은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 과반수가 되지는 않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분할 합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재판상 분할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요.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넘겨보시면 지상권이죠. 2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4번이죠.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5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모든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5번입니다. 자,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사유는 매매 기타 사유죠. 다시 말하면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빠지는 걸 꼭 기억하자 그랬죠. 첫째, 환지 처분은 제외된다. 따라서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 실효죠.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공유토지의 분할의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내기 힘들다고 보고요. 예외까지는 여기까지는 따라서 이 정도 환지 처분 원인행위 시로 토지가 모인 경우에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25번 문제의 답은 뭐죠? 3번 환지가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을 처음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2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판례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죠. 3번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거죠. 원인행위 실효 무효, 취소, 해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죠. 4번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으므로 4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에 인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다. 오 맞는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27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기업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자,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습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니은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되니까요. 7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 건물이 뭐 될 필요는 없어요. 완성될 필요는 없다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죠. 1번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의 서류에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니은 디귿에서 2번이 답이죠. 넘기셔가지고 28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언제 처분할 당시 다른 말을 하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입니다. 제지가 아니라 대지죠.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을 양수한 을이죠. 이걸 우리가 좀 외워두신 게 좋은데 판례로서 두 가지를 외우자고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 아까 지문 나왔죠?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지문인데
토지, 다른 말로 하면 대지겠죠. 그죠?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입니다.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이유까지 설명 안 드릴 텐데 이때는 저당권 신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결론은 뭐예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례는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9번입니다. 분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3번 분묘 기지권도 무사기 원칙입니다. 따라서 3번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X죠. 나머지 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0번입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입니다. 전세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31번 지역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